이때 지구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겨요. 네. 어떤 사건이냐면 지구에 처음으로 눈이 생겨. 안 보니까 내가 누굴 쫓아갈지 누굴 또 도망갈지 몰라. 그러니까 입을 아 벌리고 또 다니는데 내 입에 들어오면 맛있게 먹고 내가 누군가 입에 들어가면 계속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구가 갑자기 얼어버려요. 잘 봐. 지구가 얼음덩어리 됐어. 그러니까 육상에도 빙하가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네. 깊이 200m에 빠져서 100m가 줄어들었다.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100m밖에. 근데 10평, 30평짜리 아파트에 10명이 바글바글 대고 살고 있었어. 살 수 있지, 10명이서. 근데 갑자기 아파트가 13평이 됐어. 10명이 못 살게 된 거잖아. 그만큼 서식지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생명체가 한 번 확 멸종해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대멸종이에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과학을 보다 정용진입니다. 저는 은하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물리학부에서 일하고 있는 통계물리학자 김범준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관계의 별 이정모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과학자분들. 네. 아 우리 이정모 관장님은 아 제가 너무 또 오래전부터 그쵸 우리 그래서, 오래됐죠.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10년 넘었죠. 넘었나요? 네, 10년 넘었죠. 네. 그쯤 전에 이제 뵀었는데 어쩜 저렇게 배가 볼록하실까? 살아있는 올챙이인가?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최근 한 두세 달 때에 뭐 10kg 이상 뺐는데 아 그러니까 살을 빼고 나니까 배가 더 강조가 돼. 아 맞아요. 아.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안 보이는데 배가 강조되고 그다음에 빵이 약간 많이 썼잖아요. 하여튼 저는 우리 간장님 캐릭터 너무 좋아합니다. 요즘은 과학관 뭐 이런 데는 안 계신 모양이에요? 은퇴했어요. 제가 작년 2월 달에 은퇴해가지고 네. 이제는 뭐 불러주면 아무데나 가서 밥 얻어먹고 그렇게 합니다. 금방 살 빠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직도 이제 빼야 될 건 좀 많이 있죠? 네. 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지요. 보다 네이버 카페에 질문들이 참 많이 요즘 올라오고 있는데 재미있는 질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좀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범준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른쪽 방향의 화살표를 딱 놓고 이걸 물잔을 통해서 화살표를 보면 이게 방향이 이렇게 거꾸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예요? 당연해요 그건? 예. 왜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돋보기도 보고자 하는 글씨에 가까이 돼서 보면 글자가 확대돼 보이는데요. 그렇죠. 돋보기를 들고 멀리 있는 모습을 보면 멀리 있는 이 모습은 뒤집혀 보이거든요. 예. 사실 정확히 같은 이유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실험 기구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볼록 렌즈가 있고 볼록 렌즈에 이 레이저 빛이 세 갈래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요 세 빛이 만나는 요 점이 있는데 여기가 초점이고요. 만약에 우리 눈이 초점보다 앞에서 볼록 렌즈를 통해서 보면 반대쪽에 있는 물체가 커 보이는 거고요. 초점에서 먼 거리에서 보면 요 빛은 통과한 다음에 이쪽으로 가고요. 요 빛은 초점을 통과한 다음에 반대로 가잖아요. 만약에 이쪽 방향에 화살표가 있다면 초점보다 먼 쪽에서 보면 화살표는 당연히 뒤집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또 어려운 질문 하나 추가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물잔 속에 넣어요. 물은 대신 사각형 컵 안에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얘는 휘어요, 안 휘어요? 휘어요. 얘를 넣는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러면 휘죠. 물잔 안에 있어도? 예. 아닐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좀 봐야 되겠다. 물과 유리의 굴절률이 얼마나 다른지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예. 어, 해보. 갑자기 궁금해지네. 해봐. 넣으시면 돼요, 그냥. 휘어도 반대 방향을 가지는 않을 거고, 아니, 예. 둥근 유리잔이 아니라, 그렇죠. 네모난 유리잔이어야지. 그렇죠. 네모난 유리잔에 이게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 제작진이 네모난 컵을 또 준비해 주셨어요. 예. 이러라고 준비한 건 아니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숙달된 조교. 예,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하면 초점 거리가 길어지네요. 물하고 유리의 굴절률이 어떻게 다르죠? 그건 모르죠. 아, 지금 요 정도예요. 요 정도가 되면 넘어가. 네. 여기가 초점이거든요. 그럼 우주먼지님 그걸 빼셔서 다시 내리는데 유리의 굴절률만으로 보면 얘는 초점 거리가 네. 앞이었는데 멀어졌죠. 네. 네. 그러면 물에 들어가면 전체 굴절률이 더 네. 작아지는 거네요. 자, 물을 통과할 때는 얘가 변화가 없죠, 그냥. 사각형, 사각형이면 없어요. 네. 사각형 물을 통과할 때는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없어요, 우리 지금 네. 사각형 물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근데 렌즈를 넣었어요. 네. 굴절이 돼서 바뀌죠. 그러면 렌즈를 통과하는 순간 그 빛은 원래 공기 중에 꺾일 때랑 똑같은 각도로 꺾일 거 아니에요. 일단 렌즈 안에서는. 그렇죠. 평행하게 들어간 빛이 여길 만나. 네. 네, 맞아요. 렌즈를 벗어나는 순간 통과할 때랑 같은 굴절률로 갈 거 아니에요. 즉 그 얘기는 물 통과할 때 변화가 없었는데 물 통과할 때 왜 얘가 변화가 나오냐는 겁니다. 이게 굴절률의 차이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요 공기 중에는 유리의 굴절률하고 공기의 굴절률의 차이가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유리의 굴절률과 물의 굴절률 차이가
머리가 생기니까 지금 아까 보니까 초총머리가 변하는 거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여기서 실험했을 때는 우리가 효과를 고려해야 되는 게 물을 통과해서 또 공기 중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또 굴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물 안에 있던 빛이 또 공기 중으로 나가니까 네, 네. 더 멀리까지 이제 빛이.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렌즈를 벗어나는 순간에 굴절률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대본에 있는 것만 물어보세요. 헷갈리게. 그래서 카메라 렌즈도 렌즈를 여러 개 해가지고 그걸 보정을 하는 거죠. 제수면 네, 제대로 그쵸. 보기 위해서. 맞습니다. 한 개는 오모 골로 여러 개를 해가지고. 네, 네, 맞아요. 네, 네, 네. 지금 어쨌든 우리가 해보니까 물 속에 넣으면 이 초점거리가 더 멀어지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 굴절률과 여기 굴절에서 굴절할 때 이게 사실은 두 매질의 굴절률의 비율이 각도를 결정하니까 굴절률의 차이가 적어지면 굴절되는 각도가 작죠. 그래서 더 멀어지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유리로 되어 있는 데다가 블럭처럼 딱 빈틈 이렇게 있어가지고 렌즈를 꼈다고 하면 아, 빈틈 없이 끼면? 네. 그러면 이제 굴절 없이 빛이 쭉 직진을 하는 게 맞겠죠? 유리 안에 이 모양을 파내고 네네네. 그 안에 공기 아, 아니요. 그냥 그, 그대로 렌즈를 넣었다. 아, 그냥 그러니까 밀도의 차이가 네. 적을수록 굴절의 정도가 적다의 맞아요, 극단인 맞아요. 거니까 그쵸.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 화살표 뒤집히는 거 보여줘야 돼요. 그거 아직 안 했어. 아, 화살표 뒤집히는 거. 여기 이제 동그란 컵에 있는 물 같은 거죠? 네, 그렇죠. 네. 화살표를 제가 이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거 원래는 이건데 제대로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이걸 내리면은 왼쪽 오른쪽이었는데 뒤집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아. 그거를 가까이서 보셔도 여기 어딘가 초점이 여기 어딘가 있잖아요. 네. 초점보다 멀리서 보면 뒤집혀 있고요. 가까이서 보면은 뒤집히지 않아요. 그냥 크게 확대만 보인다거나. 돼서 보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훨씬 가까이서 보셔야 돼요. 사실 돋보기를 우리가 다 해보는 실험이에요. 가까이서 보면 확대해 보이고 네. 멀리를 보면 뒤집혀 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여서 그렇게 신기한 현상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빛의 휘는 거에 대해서 하나만 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빛은 빛 속도보다 더 빨라지진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력이 생겨요. 블랙홀 같은 데라고 치고 거기에 슉 빨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빛이 그냥 직선이면 아 얘는 중력 영향도 없이 그냥 지속도 그대로 가는구나 생각할 텐데 중력에 의해서 빛이 꺾여 빨려 들어갈 정도 빨려 들어간 순간에는 빛이 좀 더 빨라질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빛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은 빛이 휘는 것도 못 봐요. 그리고 멀리서 보면 빛이 휘는 걸로 보이는데 네. 멀리서 봤을 때 빛의 경로는 휘어도 속도가 빨라지지 못할 거예요. 밖에서 봐도 거기야지. 근데 빨라지면 안 돼. 빨라지면 네. 다 무너져. 딴 게. 맞아. 물리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어떤 중력이 작용하더라도. 네. 아. 경로가 바뀌는 거지. 네. 그냥 경로가. 방향이 바뀌는. 아, 뭔가 이렇게 빛이 일정한 속도인데 중력에 의해서 이게 슈학에서 빨려 들어갈 때는 뭔가 하여튼 개인적인 느낌은 약간 빛도 좀 빨라질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러니까 이 휘는 것 같고 시간이 빛이. 달라지는 거죠. 사실 중력이 있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지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는데 중력 때문에 돌잖아요. 그렇다고 달의 속도가 빨라지진 않잖아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방향만 계속 변하는 거지. 걔가 일정하게 움직일 땐 그런데 얘가 달이 지구로 갑자기 더 큰 중력에서 쫙 들어온다 지구로 붙어버린다 이럴 땐 속도가 빨라지 그때는 이게 거리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럼 그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그때는 빨라져야 돼요. 근데 빛은 그렇진 않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중력이 있어요. 예. 빛이 두 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가고 가까이 가고 예. 하나는 멀리 가요. 예. 그러니까 멀리 가는 것으로 갔어. 똑같이 시작했어. 근데 얘는 쪼 오다 보니까 중력 때문에 어떻게 이거 삑 좀 돌다가 와 그 얘는 더 늦게 도착하겠죠.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빛의 속도는 똑같은데 같이 출발했어. 근데 얘는 직선으로 와. 그러니까 금방 왔는데 얘는 중력 때문에 당겨서 돌고 왔다. 아 이게 별 뒤로 와야 된다. 돌진 않고 이렇게 가면 얘가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 도달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평행하게 가던 빛이 있다면 멀리서 간 빛은 그냥 똑바로 가고요. 지구 혹은 태양 근처에 가깝게 진행하는 빛은 얘가 이쪽으로 해서 경로가 펴서 이쪽으로 가서 같은 위치에 도착하죠. 만약에 네. 이것도 하나 더 놓지 뭐. 하나 더 놔서 이렇게 갔어. 이렇게 이렇게 아! 가. 이렇게 이렇게 오, 와. 그래. 도착할 때. 좋아 좋아. 네. 그렇죠? 이렇게 가면 그러면 잠깐 얘가 어떻게 되지? 시간이 느려지고 그런데 이동 경로도 길어지잖아요. 이동 경로 길어지죠. 네. 그럼 어쨌든 멀리서 봤으면 같은 순간에 도착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도착 자체는 얘가 좀 늦지 않으면 모르겠다. 시간 지연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중력 렌즈처럼 껴있으면 딜레이 돼서 관측이 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초신성도 아. 우리가 중력 시간 지연을 활용하면 그쵸. 이미 터지고 끝나버린 초신성의 똑같은 잔상인 거죠. 그거를 다른 방향에서 중력 렌즈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력 렌즈를 잘 파악해 놓고 있으면 실제로 그런 관측도 있었는데 네. 은하단을 보니까
중력이 이런 식으로 분포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중력 렌즈를 한 4개 봤는데 다섯 번째가 여기서 2년 있다가 보일 거다라고 미리 예측을 한 거예요. 실제로 좀 있다가 2년 정도 있다가 거기서 또 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력장을 휘어서 빛이 날아온다고 하면 도달하는 시점에 딜레이가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네. 저기 우리 관장님하고 정프로님의 질문은 그건 그렇다 쳐도 빛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속도는 항상 일정한 거죠. 속도는 그대로야지. 그러니까 네. 거리가 길어지죠. 거리가 되니까 네. 이렇게 놓친다. 네. 네. 너무나 단순한 생각으로. 네. 이거 재밌는데 이렇게 하다 그렇죠.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럼 경로는 길어지고 맞아요. 길이도 늘어나고 시간도 늘어나지만 속도는 네. 같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 사실 아까 말씀하실 때 빛이 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이게 시공간 자체 관점으로 보면 시공간 자체가 휘어진 거지 빛은 항상 직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계속 그냥 우리가 봤을 때만 이렇게 휘어서 간다고 느껴지는 거지 사실은 빛이 날아가는 무대 자체가 휘어져 있는 거라서 그 무대 위에서 빛은 계속 직진하고 있는 거예요. 관장님 이해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 저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뭐 그런 것처럼 길이 있잖아. 네, 네, 그 길 네. 따라가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 길 따라가는 건데 우리가 보기엔 휘어 보이는 거죠. 네, 걔는 네, 그 길 따라 똑같이 가는 거지만 네. 길이 휜 거죠. 네 맞아요. 길이 휜 거죠. 예예예. 예, 예. 어쨌든 늦게 온다는 거죠. 아 좋습니다 관장님. 네. 알고 하는 얘기인지. 자 빛에 관한 궁금증 하나. 야 화살표 때문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많이 번졌습니다. 시청자분은 되게 단순한 질문을 했는데 네. 우리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과학을 보다의 매력입니다. 단순한 궁금증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진실들이 이렇게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주먼지님 천문학계에 또 어마어마한 소식 하나가 들려온다고요? 아 네 일단 지금 방송하는 날짜 기준으로 네. 한 9일 있다가 10월 10일 날 예정에 따르면 그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이 발사를 합니다. 10월 10일? 네 그래서 유로파 클리퍼는 목성 곁을 돌고 있는 얼음 위성이죠. 네. 유로파라는 얼음 위성을 주로 탐사를 하게 되고요. 이 유로파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두꺼운 얼음 표면 아래 지구의 바다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네. 아마 여기에 그 외계 생명체의 흔적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곳이거든요. 이번에 유로파 클리퍼가 가면 5년 정도 이제 항해를 하기 때문에 5년이나 걸려요? 이제 그때부터 목성과 주변 가니메데, 유로파, 칼리스토 이런 이제 위성들을 두루두루 관측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유로파에서 많은 탐사를 하게 될 텐데 네. 뭐 예를 들면 당연히 가시광 카메라로 사진도 찍고요. 적외선 카메라가 있어서 또 유로파 바다도 어디가 따뜻한 바다고 어디가 차가운 바다인지 수온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탐사를 하고 또 레이더 탐사를 해가지고 얼음의 두께, 지도 같은 것도 파악을 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나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유로파 위에 직접 착륙을 해서 네. 얼음 표면을 긁어보거나 얼음에 아예 드릴을 뚫고 그 바닷속에 들어가는 맞아,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를 제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 장치를 다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근데 이번 탐사는 착륙은 아니고요. 추후에 어디를 뚫을지 뚫을 만한 지역을 미리 찾아보기 위한 그런 궤도선 탐사입니다. 유로파는 대략 얼마 사이즈가 네. 우리 달보다 좀 작아요. 달보다 좀 작아요? 네, 태양계 위성들 중에서 여섯 번째로 사이즈가 큽니다. 네. 갈릴레오가 처음 그걸 본 게 1609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1609년에 봤는데 2030년에 도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서 421년 만에 어쨌든 거기에 도착하는 거네요. 네, 그럼요. 야, 뭐, 오래 걸리는 거네. 위성 하면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한 궤도엔 하나의 위성만 존재해요? 아니요,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한 궤도에 두 개도 존재할 수 있어요? 네, 당연히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면 둘이 부딪히거나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궤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불가능한 일은 없죠. 뭐 넓게 보면 작은 부스러기들이 같은 궤도 돌고 있으면 그게 고리니까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지구의 정지 위성 궤도를 도는 위성이 여러 있는 걸 생각하면 네,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근데 이제 걔네들이 같은 궤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정지 위성이라도 얘는 이렇게 돌고 근데 아닌가? 정지해야 되니까 네네. 공전하는 평면이 지구 자전축의 수직 아니에요? 그래야 네, 되겠죠.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구와 지구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이다라고 하면 워낙에 압도적으로 지구 중력이 강하니까 사실상 그 인공위성의 궤도를 계산할 때 지구 중력만 우리가 고려를 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구와 인공위성 정도면 같은 거리에 충분히 인공위성들끼리 떨어져서 같은 궤도를 공유하는 거는 가능하고요. 실제로 지구 주변의 달 기원 이야기할 때 오래전에 지금의 화성 정도 크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지구의 지름이 한 절반 정도였던 모 행성 하나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이 행성이 딱 지구와 같은 궤도를 공유하고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가이아와 테이아 아, 맞습니다. 얘기인 거죠. 그 어디 갔어요? 가디션 있었죠.
그렇지. 태양 주변에 그러니까 달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재밌어요.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돌고 있었어요. 태양 주변에. 근데 어떤 저 멀리 작은 천체가 있었어. 태양을 한 게 오다가 마침 지구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지구의 중력이 사로잡혀서 빙글빙글 돌아서 달이 됐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태양 주변을 헤이아와 가이아라는 두 개의 천체가 아슬아슬 빗겨가면서 돌고 있었어요. 가이아는 원시 지구고 헤이아는 화성만한 또 다른 천체예요. 두 개 아슬아슬 돌고 다니다 어느 날 두 개가 꽝 충돌해 버려요. 네. 충돌해서 두 개가 합쳐져요. 네.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지구예요. 합쳐져서 만든 게? 네. 꽝꽝 부딪혀가지고 네. 합쳐져. 근데 이때 충돌할 때 부스러기들이 튀어나올 거잖아요. 네. 이 부스러기들이 마치 토성처럼 띠를 이루고 있다가 중력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합쳐져요. 그게 이제 달이 된 거예요. 라고 지금은 거의 사실처럼 그렇죠. 받아들여요?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꽝 충돌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구는 엄청나게 대단한 선물을 받게 돼요. 뭐냐면 계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꽝 충돌하면서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으면 어떡해요?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가 위도별로 1년 내내 똑같잖아. 기울어져 있으니까 여름에는 해가 내 머리 위에 오래 떠 있고 네. 겨울에는 비스무리하게 작게 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서울도 더울 때랑 추울 때 60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60도만큼의 생태 틈새가 생긴 거죠. 생명이 다양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달 하나도 달 있는 것도 정말 고마운 거죠. 달 있는 것도 고마운데 밀물과 썰물 때문에 생명체들이 거기서 바닷속에서 활발하게 진화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계절까지 생기니 얼마나 고마우니. 걔가 몇 년 전쯤 얘기해요? 테이아 가이아 얘기. 한 45억 년 전. 그렇죠. 한 지구 만들어지고 한 1억 년 좀? 네. 1억 년쯤 있다가 생긴 일이. 생일빵 맞은 거죠. 아, 첫 돌 때? 네. 심하게. 심하게 맞아가지고 동생 하나 생긴 것처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머가 있는데 테이아 가설 이야기할 때마다 지구가 대충돌로 만들어졌다. 대충돌로 만들어졌다. 아, 대충돌로 만들어졌는데 대충돌로 만들어졌다. 아, 천문학자들은 이런 걸로 또 서로 깔깔거리고 네. 웃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 합치다 보니까 지구의 암석과 달의 암석의 성분들이 같아요. 아, 원래 그러면 테이아에 있던 성분이 뭔지는 혹시 우리가 알아야 아니면 그거는 뭐 지금은 오래돼서 알 수는 없어요. 꽝 충돌해가지고 그거의 물질이 지금 멘틀과 외핵 사이에서 이제 많이 검출된다고 하죠. 내가 올해 봤거든요. 올해 안에 그 사이언스 그 네이처에 논문이 나왔는데 그 증거들이 네이처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는 지진파로서 검출이 된다. 와, 이것은 드디어 테이아와 가이아가 붙었다는 게 가설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다. 라고 하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45억 년 전인지 혹은 30억 년 전인지 15억 년 전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35억 년 전, 15억 년 전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생명체가 있을 때 생명체가 있을 때니까 38억 년 이후는 아니고 그 전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달이 만들어지고 처음에는 달의 위치가 점점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40억 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면 달이 지금보다 6배쯤 크게 보일 거예요. 40억 년 전이면 아주 가까이 있어서? 아, 가까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점점 멀어서 달이 작아질 리는 없잖아. 지금 크기까지 작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절묘하게 개기일식이라는 게 생기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정도면 가까이 있으면 조속작용이 너무 커서 생명이 생길 수도 없어요. 너무 대난리가 나는 거지. 아, 바다 쪽에서 달 가까이 있을 때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45억 년 전에 만들었다가 38억 년쯤 전에 생명체가 생기잖아요. 네. 이미 7억 년만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어디야? 지금 지금까지 저기까지 갔을래니 지구가 생겼을 때 저희가 알려면 얼마나 갔을까? 다 산수를 계산했겠죠. 물리학자들이. 달이 계절을 만들어줬다고 하신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되게 또 절묘한 게 하필이면 또 우리 지구에 부딪혀서 만들어진 달이 작지 않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되게 육중한 녀석이다 보니까 지구의 자전축을 기울이긴 했지만 기울어진 자전축이 막 뒤틀리진 않도록 옆에서 잘 붙잡아주는 안정적인 역할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하나 단적인 반대되는 예가 화성인데 화성은 위성이 있기는 해요. 정말 작아요. 뭐 화성 자체도 작긴 하지만 화성보다 1000분의 1, 300분의 1 밖에 안 되는 정말 감자 같은 애들을 갖고 있어요. 동그랗지도 않아요. 맞아요. 진짜 자갈처럼 생겼어요. 포보스랑 데이모스라고 하는 진짜 미니미한 위성들이 있는데 화성은 지금은 우연하게도 자전축이 우리 지구랑 엇비슷하게 한 2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화성도 계절 변화가 있긴 한데 옆에 거느리고 있는 달의 힘이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화성은 다른 주변을 지나가는 목성이나 지구 같은 다른 행성의 중력 섭동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전축이 심하게 기울어지고 실제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어떨 때는 화성이 거의 수직으로 서 있다가 어떨 때는 거의 80도가량 기울었다가 이렇게 엄청 요동치는 자전축을 갖고 있었던 걸로 유추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자전축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화성 극지방에 얼마나 많은 얼음이 얼 수 있는지 전반적인 화성의 기후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화성이 거의 드러눕다시피 했었을 때에는 극지방이 계속 햇빛이 안 드는 지역이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화성 전체가 다 물로 덮여 있었을
있었을 것이고 엄청 대규모 홍수가 있었을 거다. 실제로 우리가 지질학적인 증거 보면 뭔가 커다랗게 물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대홍수의 흔적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의 표면을 망원경을 보더라도 왜 강의 흔적, 맞아요. 호수의 흔적, 강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또 오퍼튜니티가 이제 가서 봤어. 가서 막 사진을 막 찍었더니 우리 논바닥 갈라진 것처럼 갈라져 있는 거예요. 화성의 바닥들이. 이게 뭐냐면 물이 옛날에 잠겨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물이 어디 갔을까? 지구도 이제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에 뭐 여러 군데서 왔겠지만 가장 유력한 게 혜성의 얼음 덩어리죠. 암석과 얼음이 뭉쳐 있는 거잖아요. 처음 머리 있을 때는 그냥 덩어리예요. 근데 태양을 향해 오다가 보면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물이 증발을 해요. 그래서 꼬리가 그래서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있어. 아, 네. 그래서 여기 있다가 여기 올 때는 이게 반대쪽 꼬리에 있다가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저 앞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네. 우리는 이제 수십 년의 혜성을 한번 보지만 지구가 초기 만들어진 초기에는 태양계 자체가 카오스였죠. 온갖 것들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왔겠죠. 우리가 40억 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혜성이 태양까지 가지 못하다가 우리 만나고 막 붙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만 붙었겠냐? 커다란 행성이 더 많이 붙었겠지. 목토천에 더 많이 붙었겠지만 거기는 왜 바다가 없어? 아니 기본적으로 기체행성이니까 기체가 돼 있는 거죠. 그걸 볼 때 수성, 금성에는 안 붙으셨을까? 똑같이 붙으셨겠죠. 네. 근데 거기 왜 없었니? 거기 좀 이해하기 쉬워요. 뜨겁거든. 뭐 470도, 뭐 430도니까 다 뜨거우니까 다 증발했겠죠. 네. 증발인데 수성은 작아, 중력. 조그마하니까 중력이 약하니까 증발한 물을 붙잡고 있지 못해. 우주는 다 날아갔어. 근데 금성은 제법 무거워. 증발한 수증기가 대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증기는 이산화탄소보다도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란 말. 그러니까 그렇게 뭐 470도면 그 더운 거예요. 이제 문제는 화성이죠. 화성에도 붙였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왜 화성에는 바다가 없어? 왜 없어요? 이게 이제 지구와 화성의 내부 구조의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제 튼튼한 쇠 같은 게 좀 있고. 그렇죠. 지구는 오랫동안 식지 않아서 안쪽에 무거운 원소들이 밑에 가라앉았어. 네, 그래서 네. 내과 외계 철과 니켈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액체 상태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한다고 책상 위에 책을 막 쌓아놨어요. 시간 지났다고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오진 않잖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 아, 고개가 내려오죠. 네. 그러니까 지구의 무거운 게 밑에 있었다는 얘기는 만약 오랫동안 식지 않았다는 뜻인데 지금 내핵은 고체 상태인데 외핵은 액체 상태예요. 굉장히 흘러요. 중학교 때 배운단 말이에요. 금속 주변에 금속이 빙글빙글 돌면 뭐가 생기냐?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태양에선 지구로 빛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방사선도 오고 태양풍에 우주 입자들 나와요. 그 우주 입자들은 생명의 분자를 다 쪼갤 수 있어요. 물 분자도 쪼개고 DNA, RNA, 단백질 다 쪼갤 수 있는데 자기장이 있으니까 지켜줘. 근데 화성은 일찌감치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구와 같은 내부 구조가 없고 자기장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태양풍을 그대로 받아서 바다가 사라지는 거죠. 생명이라는 게 참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정말 좋은 거예요. 운이 좋아요, 우리. 그러니까 자꾸 우리 그러니까 화성에 이주하자 이런 말 하면 안 돼. 화성에 가서 자기장 어떻게 할 거예요? 지구에 버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못 살아. 화성에 네. 물을 만들자라는 여러 테라폼이 그런 얘기 있던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뭘 한번 쳐서 다시 자전치 기울여도 되는 거예요? 그 재밌는 논문이 있었는데 화성 테라포밍에 대해서 되게 현실적인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논문이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화성 극지방에 얼어있는 맞아요. 기체도 증발시키고 화성 암석이 포집하고 있는 기체도 발산시키면 부족한 화성의 대기도 채울 수 있고 대기압도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화성의 극지방과 암석에 있는 기체 다 내보내도 지금 화성의 기압이 우리 지구 1기압이라고 치면 대충 0.001기압에 채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0.04기압 정도까지밖에 못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성 안에 있는 암석만 가지고는 화성 대기를 채울 수 없으니까 뭐 혜성을 떨어뜨리건 소행성을 끌고 오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계산해보니까 소행성 한 1000개 필요하다. 안 돼 안 돼. 그래서 지금 기술로 하겠다고 치면 한 1000만 년 걸린다. 화성 테라포밍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런 되게 재밌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화성 테라포밍은 꾸준히 계속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사이언스도 그런 게 있었어요. 금속들을 막 끌어놓으면 이게 대기 온도를 높일 수 있다. 정말 꿈이 많은 것 같더라고. 화성을 바꾸는 데에서. 안 돼 안 돼. 지구 잘 꾸려갈 생각을 해야죠. 예. 아니 그럴 노력과 에너지와 힘이 있으면 지구를 지키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왜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느냐. 지구라는 행성이 과거에 보면 몇 차례의 대멸종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대멸종이 혹시라도 오게 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러면 화성에라도 이주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스티븐 호킹 박사도 네. 그런 생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럼 과거의 대멸종이 어떤 때 어떤 시기에 어떻게 왔는지를 좀 우리가 알면 약간 뭐 대비까지 못하더라도 대충 예측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의 다섯 번의 대멸종 어떻게 언제 왔던 거예요 이 대멸종은? 여러 시기나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누잖아요. 근데 이 순서를 알아두면 되게 편해요. 네. 고생대 처음이 캄브리
페리아기, 그다음에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페름기, 그다음에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쥬라기, 백악기, 신생대는 3기, 4기예요. 3기, 4기는 외울 것도 없잖아요. 고생대 중생들 왜 되냐면 책에 보면 방금 이걸 다 외우라고요? 외우세요. 첫 글자만 보면 돼요. 첫 글자. 네. 첫 글자가 캄이잖아요. 캄이 영어로 신경질 오다가 신경질 내면 캄이 돼요. 캄 맞아요. 와. 네, 한번 가보세요. 캄 오실 때. 캄 오실 때. 석탄 퍼 오시면 튀긴 지퍼 100마리 드릴게요. 석탄 퍼 오시면 튀긴 지퍼 100마리 드릴게요. 튀긴 퍼 오시면 페른기예요? 네. 포 도시 100마리 드릴게요. 100마리 드릴게요. 드릴게요. 잘 봐요. 캄은 오다잖아요. 캄브리아계 캄. 오르도비스계 오. 실루르계 실. 대본기지만 때. 그리고 석탄기잖아요. 석탄기 페른기 때 석탄 포 오시면. 석탄 포 오시면. 트라이아스기 쥬라기 백악기잖아요. 튀긴 쥐포 100마리 드릴게요. 트라이아스기 쥬라기. 쥬라기 백악기. 이거 개발하신 거예요? 이거 이종호 원장님 책에서 중학교 때 외워가지고 아직도 안 잊어먹는 거예요. 네. 지질학생들 맨날 잊어먹어. 여러분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창피하지만 따라볼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 캄 오실 때 석탄 퍼 오시면 튀긴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한 번 더 하면 완전히 외쳤어요. 시작. 캄 오실 때 석탄 퍼 오시면 튀긴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천장 보고 시작. 캄 오실 때 석탄 퍼 오시면 튀긴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샤워하면서 캄 오실 때 석탄 퍼 오시면 되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는 입에 안 익어도 돼. 책이 있으니까. 막 설명하다가 실루르기 났다가 다시 돌아갔다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순서만 알면 정말 인생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고생대 중생대는 이걸로 딱 외우고 신생도 어차피 3사기밖에 3사기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죠. 고생대 일기 신생대 일기 좀 된 거였으니까. 네네네. 아, 그러니까 요 정도면 캄브리아기 오르도 없으니까 캄 5까지 했어. 캄 5 다음에 1차 대멸종 실대하고 2차 대멸종 석탄 퍼 3차 대멸종 치긴 4차 쥐포 100마리 5차 아 요렇게 네. 와 우리 정말 일타 강사시네 진짜 아 그렇게 이제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근데 일단 대멸종이 있으려면 생명체가 꽤 있어야 대멸종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캄 5 요때 생명체가 많이 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생명체는 38억 년 전에 생겨요 네. 지구에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인데 8억 년쯤 있다 38억 년에 이미 생명체는 있었어 그 다음에 점점 뭐 38억 년을 1년이라고 한다면 1월 1일 0시에 첫째 생명체가 생겼잖아요. 6월과 7월 사이 넘어갈 때 이미 진핵 세포가 생겨요. 미토콘드리아 들어서. 그때 돼서야? 네. 더 심각한 뭔지 알아요? 섹스의 탄생은 9월 달. 유성생식. 유성생식. 아 그래요? 1월부터 8월까지는 그 전까지 굉장히 순수했네 애들이. 생식도 없어요. 그때까지 뭐냐면 죽음이란 것도 없었던 거예요. 죽음도 존재가 없지 않죠? 그냥 없죠. 세포 분열함 그냥 얘가 그렇죠. 무성생식에는 죽음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 아. 똑같은 게 얘가 뭉거져도 얘는 있으니까. 아. 적어도 유성생식을 해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9월이야. 10월 때는 다세포 생명이 생기고 네. 11월 4일쯤 됐을 때 고생대가 시작하는 거예요. 아, 고생대가 11월에 시작해요? 네, 11월 4일. 생명의 역사가 38억 년을 1년이라 한다면 11월 3일까지는 고생대도 아닌 거예요. 아,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냥 여러 가지 선캄브리아계. 아, 고생대 전. 이전의 시대. 아, 그래요? 라고 합니다. 네. 이때는 우리가 구분할 만한 근거가 안 남아있어서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전에는 특별한 생명체가 없어요. 거의 5억 4천 100만 년 전에 고생대 시작하는데 네. 이때 지구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네. 생겨요. 어떤 사건이냐면 지구에 처음으로 눈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구에 많은 동물들이 있었어요. 바다에. 네. 바다에 눈이 있는데 바다에 동물이 있는데 눈이 없어. 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내가 누굴 쫓아갈지 누굴 또 도망갈지 몰라. 그러니까 입을 아 벌리고 몸에 구멍들이 많아. 떠다니는데 내 입에 들어오면 맛있게 먹고 내가 누군가 입에 들어가면 계속해 죽는 거예요. 무의미한 생활이었어. 근데 아, 5억 4천 100만 년. 이군 애들이 유리하네. 5억 4천 100만 년 전에 눈이 좀 생겨. 그러니까 드디어 생명들이 동물들에게는 삶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내가 누구를 쫓아갈지 누구를 도망가야 될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해영을 쳐댔잖아. 그러니까 지느러미 같은 부속지도 생기고 그 색깔과 모양도 다양한 거 점점 커지게 돼요. 그냥 5억 년 전쯤. 5억 4천 100만 년 전쯤. 네. 5억 년 전이라 해봐요. 네. 이때 뭐 탐욕충 나오고 막 그런 거 첫 번째 눈 내기 생기고. 근데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는 연체 동물이 막 잔뜩 생겼어요. 근데 이때 지구가 갑자기 얼어버려. 이유는 혹시 알아요? 아, 이유 알죠. 다양한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갑자기 지구가 어는 이유. 대규모 산맥이 생겨요. 산맥에. 산맥이 생겨요? 산맥이 우뚝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적 풍화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 화학적 풍화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나가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때쯤 해안선 근처에 막 이끼 같은 게 생겨. 이것도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이산화탄소를 또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암석에 또 뿌리를 내리면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화산이 화학적으로 풍화가 되니까 어떻게 해? 인산염, 질산염, 칼슘, 철 같은 무기염료들이 바다로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니까 영양소가 증가해. 영양소 증가하니까 어떻게 해? 남조류, 규조류 같은 조류들이 막 늘어나. 녹자 현상이 일어나. 녹자 현상이 나니까 산소가 없어져. 바다에 산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기도 어려워. 근데 아까 지구가 추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얼음덩어리 대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 생명체들이요. 지구 표면의 71%가 바다지만 바다 중에 한 5%에 다 모여 살아요. 왜냐면 바다 섬에 깊은 바다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깊은 바다에 살면 어떻게 해요? 그건 지나가는데 여기서 알라면 어떻게 다 떨어 가라앉아가지고 다 터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명들 바다 생명의 95%는 바다의 한 5%밖에 안 되는 부피 기준. 그렇겠네요. 아, 면적 기준. 면적 기준으로 대륙붕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m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육지 인근에. 육지 인근에 대부분 살고 있는데 잘 봐. 지구가 얼음덩어리 됐어. 그러니까 육상에도 빙하가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그 워낙에 빙하가 안 생겼으면 어떻게 해? 그 빙하는 바다로 내려가셔야 될 물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됐었는데 위에 얼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 바닷물의 깊이가 낮아져. 깊은 바다는 상관없어. 몇백 미터 줄은 상관없지만 깊이 200m에 빠져서 100m가 줄어들었다.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100m밖에. 10평, 30평짜리 아파트에 10명이 바글바글 대고 살고 있었어. 살 수 있지, 10명이서. 근데 갑자기 아파트가 13평이 됐어. 10명이 못 살게 된 거잖아. 그만큼 서식지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생명체가 한번 확 멸종해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대멸종이에요. 아, 그때 이제 너무 추워져서 한번 대멸종.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천문학자들이 그 오르도비스기 그 시기쯤에 지구의 기후를 급격하게 냉각시킨 원인이 무엇일까를 약간 천문학적인 근거를 좀 찾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태양계 주변으로 뭔가 태양만한 큰 별 하나가 태양계 외곽을 쓱 지나가면서 지구 궤도를 더 크게 찌그러뜨린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지구가 당시에 고리를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리가 지상에 도달하는 태양빛을 더 줄이면서 지구의 냉각화에 기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토성처럼 고리가 있었다고요? 네, 그런 가능성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이 분석한 논문을 제가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워낙에 흥미로운 이야기여서 일단 고리의 가능성을 생각했던 계기는 오르도비스기 그 시기에 지구에 떨어졌던 운석 크레이터들의 분포를 쫙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독 적도 기준으로 위도 한 30도 이내에만 크레이터가 쫙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구 지표면의 거의 30%밖에 안 되는 되게 특정한 영역에 크레이터가 집중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무작위하게 운석이 떨어졌는데 우연하게 이렇게 될 가능성은 그 분석에 따르면 뭐 2천만 분의 1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희박하다. 네네네. 그렇다는 건 아마 그 시기에 뭔가 작은 소행성체가 지구 주변에 날아왔고 지구 중력에 의해 뜯어지면서 잠시 고리 같은 걸 이루었기 때문에 유독 적도 주변에 크레이터가 많이 생겼던 게 아닐까 라고 추정을. 그쵸.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만 있었으니까 태는 있었어도 유지된 시간은 짧았다는 얘기죠. 그죠. 아주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현대에 와서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1913년에 대유성군 사건이라고 해서 물론 이때는 카메라가 없던 때니까 그림과 말로 기록이 된 사건이지만 당시 캐나다, 미국, 그리고 브라질까지 아메리카 대륙을 통틀어서 그 지구 전역에서 활동하던 선박, 배 모는 분들이 하늘에서 뭔가 대규모로 별똥별 같은 게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별똥별은 어떤 특정한 별자리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쏟아지는 모습으로 유지가 되고 금방 지나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당시 목격된 거는 위치도 엄청 다양하고 아, 전방위적으로 지구 표면으로 치면 거의 한 만 킬로미터에 달하게 아주 많은 수의 유성이 쏟아지는 거가 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로 그때도 지구 주변에 뭔가 커다란 소행성 같은 게 하나 지나왔고 지구 중력을 버티지 못하고 아주 잠깐 고리처럼 있다가 쏟아진 게 아닐까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별이 옆에 나타나지 하면 카오스 같은 게 오존층도 엄청 파괴되고 자외선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랬으면 근데 그런 게 지질학적으로 흔적이 남지 않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오존층이 파괴된 거는 땅에 남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랬다고 말하는 게 어렵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뭐 별 같은 게 하나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 대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다행히 그때 모든 생명이 바다에만 있었기에 그나마 안정인 거지 그때 한 85% 멸종하거든요. 멸종과 대멸종 차이가 뭘까 할 때 대멸종은 그래도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아, 대멸종의 기준 네. 생명의 한 75% 멸종해야 돼. 네. 종의. 종의 75%? 네. 한 구석에만 멸종되는 게 아니라 전체 지구의 모든 곳에서 그 다음에 특정 분류군이 아니라 모든 분류군에서 같이 멸종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그 다음에 너무 긴 시간이 아니라 한 100만 년 이내에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막 2천만 년에 걸쳐 벌어지면 안 되고 한 100만 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전체 지구에서 전체 생명군이 한 75% 이상 멸종되죠. 날아가야 되고 내가 그 정도 돼야지 대멸종이라 하지 사실 그 기준을 낮추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있는 통계물리 쪽 분야에서도 이런 멸종의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멸종을 정의하기 위한 어떤 수치들 기준이 있잖아요. 네. 75% 그다음에 지속기간이 100만 년 정도로 짧을 것. 그런데 75가 아니라 74%면 70%면 100만 년이 아니라 200만 년이면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멸종의 규모를 다 모아서 확률 분포를 구하면 척도가 없어요. 사실 얼마나 커야 대멸종이다라는 걸 데이터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대멸종은 일단 이거 다섯 개를 대멸종으로 해야겠어. 이걸 다섯 개 대멸종을 하려니까 이 기준으로 해야지 다섯 개가 되네.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이렇게 멸종 규모를 그래프를 본 적이 있는데 언뜻 보면 다섯 번의 멸종이 언제쯤인 건 보여요. 근데 그 옆에 보면 거의 비슷한 규모가 또 있어요. 제가 대멸종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아니고요. 대멸종이면 도대체 얼마나 커야 대멸종인지 나누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애매한 거예요. 행성의 정의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정의가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막 그 고생대 살던 생명체 그 화석들이 물론 이제 화석들 발견하지만 그게 막 전 세계에서 막 어마어마한 숫자로 발견되진 않을 테니까. 근데 4분의 3이 날아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오, 화석의 수가 갑자기 줄나요? 줄죠. 아래 지층에 보면 화석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아래 지층에서 뭐 천 개를 봤어. 이 시기에 무슨 사건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는 250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 75% 날아간 거죠. 아, 그렇게 계산하면 화석이 네.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의 변화. 있는 화석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별 수 없겠죠, 그죠? 그런 기준이죠. 그렇죠? 사실은 다 살아있는데 화석이 안 나왔어. 그런 변수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적어도 화석으로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한 4분의 3 정도 날아간. 그래서 그 정도가 되는 대멸종이 대략 한 5번 정도 있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첫 번째가 말씀해주신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소기 다음 한번 왔고요. 네. 그 다음은 언제예요? 실루리아기 대본기 왔을 때. 대본기 근데 이름들은 다 뭐에서 따온 거예요? 뭐 캄브리아니 뭐 지역 이름이에요 대부분이. 지역 이름이요? 이 지층을 이 지역에서 찾았어. 아~ 그 동네가 이거야. 그럼 캄브리아기. 아~ 연구한 사람들. 그래서 되게 유럽 사람들이 이미 붙어있는 게 지네가 연구 자기네 동네에서 있거든. 아 그래요?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거 많이 연구됐으면 또 우리나라 이미 붙였겠죠. 뭐. 당진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산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좀 했으면 좋았어요. 우리나라 지층에는 그런 식이 이미 붙어있죠. 우리나라. 아 그래요? 네. 아 아쉽다. 그러니까 일찍 과학 시작했어야지. 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실루리아기 다음에 떼본기 그 다음에 한번 또 멸종해요. 그때는 뭐 원인이 비슷해요? 그때는 이제는 여러 가지인데 운석이 충돌을 하기도 하고 네. 그때는 해양 순환이 되게 악화됐어요. 요즘 대서양의 순환이 뭐 악화돼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해양 순환이 악화되면서 무산소 상태가 막 초래돼요. 어차피 생명의 대부분은 이제 바다에 살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화산이 터지면서 이산화황 또 막 나와. 이산화황의 특징이 뭐냐면 일시적으로 지구를 냉각시켜 버려요. 이산화황이 많으면 네, 이산화황 지구를 냉각시켜. 네. 일단 해수면도 낮아 가지고 육상에서 살기 쉽고 뭐 여러 가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육상에 관다발식물 부피에 커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관다발식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도 이산화탄도 빨아들이지. 원래 이산화탄 공기 중에 잘 있었는데 나무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한쪽 많이 빨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관다발식물이 뭐냐면 두꺼워질 수 있는 식물들이에요. 그러면서 걔네가 또 죽어. 그럼 어떻게 바다로 영양분이 내려가서 바다가 또 부영양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여서 그 두 번째 대멸종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명하기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뭐 한 가지 그걸 딱 이래서 멸종했으면 좋은데 이건 구질구질한 이거 다 해서 복합적인 요인이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구상에 나무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안 좋아요? 나무 좋아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캄, 오실 때 석탄이잖아요. 네. 석탄기가 커다란 나무가 처음으로 어마어마하게 생긴 시절이에요. 그 당시는 커다란 나무가 처음 생길 때인데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배나 높았어요. 자, 지금도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렇게 더워서 문제인데 네. 지금보다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배나 높았으니 얼마나 더웠겠어요. 온실효과 장난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지구가 초열대 기후가 된 거예요. 아. 열대 지역 가면 특징이 있잖아요. 점심만 먹고 나면 쏟아지는 게 있어요. 잠? 말고.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무에게는 천국인 거예요. 봐요. 이산화탄소 농도 높지, 온도 높지, 비 쏟아져. 광합성에 필요한 조건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변별치 못했을 거예요. 왜? 뿌리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물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연약한 뿌리 조직이 땅을 해줍고 다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비가 펑펑 와. 그러니까 비는 어차피 오니까. 어차피 오니까 변별치 못해. 그러니까 산 꼭대기 나무가 쓰러져, 태풍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휩쓸고 내려가는 거죠. 산등성이
뚫고 내서 계곡에 그 늪지대에 뿌리 뽑힌 나무가 가득합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죽어. 죽은 나무는 썩어야 돼요. 썩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미생물이 있어야잖아요. 생명은 미생물부터 진화했으니까 이미 엄청나게 다양한 미생물이 잔뜩 있어요. 근데 나무가 처음 생겼잖아. 나무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아직 나무를 썩게 하는 미생물이 없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나무가 썩질 못해. 그대로 있어요 그냥? 아, 썩었으면 다시 이게 이 상태에서 나갈 텐데 썩지부터 계속 있어. 쌓이고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수소 성분 빠져나가고 산소 성분 빠져나가고 탄소 성분만 남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석탄인 거죠. 우리나라의 강원도의 석탄은 석탄기 페름기 석탄 포우시면 이때의 석탄이에요. 그 충청도 보령 전라도 화수는 트라이아스기 아래쪽의 석탄인 거고. 오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지금의 석탄은 고생대의 대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나무가 됐는데 나무가 썩어서 돌려줬는데 돌려주지 못하고 땅속에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배는 많았으니까 석탄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석탄 떨어질 걱정은 안 해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뗄 때마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탄소.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예요. 네. 고생대 때 이산화탄소. 고생대 때 대기를 잃던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고생대에서 다 저축해낸 걸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소환을 하는 거구나. 네. 근데 다시 저축을 못해. 방법이 없어. 나무가 돼도 나무 지금도 썩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나무가 아무리 수풀해서 다 썩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할 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일단 나와 있는 걸 포집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더 이상 나오지는 못하게 해야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혹시 인간이 지금의 우리가 살며시 타고 만약에 거기 가면 우리는 제대로 숨 쉴 수 없어요? 이산화탄소가 지금보다 한 10배쯤 높으면 이산화탄소 높아도 괜찮아요. 이산화탄소 10배 지금 0.04%야 이산화탄소가. 아, 지금 그럼 0.4%예요? 지금 0.04%인데 산업혁명 전에는 0.02%였어요. 200ppm. 근데 불과 100여 년 전에 2배가 된 거예요. 2배가 됐지만 겨우 0.02% 늘어난 거잖아요. 0.02에서 0.04. 지금보다 10배 높아야 0.4%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문제가 아니라 더 없기만 한 거죠. 산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심지어 그때는 산소 농도는 더 높았어요. 32도쯤 2%쯤 됐어요. 아, 그랬겠네요. 나무가 워낙 많으니까. 아니, 워낙에 산소도 많았어. 원래도. 그 당시에는 그 생명은 또 식물만 아니라 동물도 천국이에요. 산소도 높으니까. 아, 막 달려도 안 지치고. 아. 조금만 봐도 무럭무럭 자라고. 달려도 안 지치고. 갈로와. 갈로와 선생님 나왔잖아. 그래서 막 그때 막 커졌다고. 네. 근데 산소 농도가 높아서 곤충들이 커진 건 아니지만 커질 수 있었어요. 왜? 산소 농도도 그럼 투과가 잘 되거든. 길쭉이. 아. 그래서 뭐 잠자리가 뭐 날개 40cm, 70cm 되고 노래기 길이가 3m 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생각해요. 아유 하잖아요. 머리 위에 1m 50cm 날라지고 가랭이 사이로 3m 막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유하고 싶지만 그 당시 동물들에게는 천국이네. 근데 산소 농도가 푹 떨어지네. 그러면 그 여러 차례의 멸종, 다섯 번의 대멸종 아니더라도 그 멸종들 사이에 공통점은 거의 찾을 수 없군요. 있죠. 있어요? 결국에 뭐냐면요. 나타난 현상이 딱 세 가지예요. 온도가 5, 6도 확 올라가더니 확 떨어져요. 아. 추워질 수도 있고 더워질 수도 있고 기온의 급격한 변화. 기온의 급격한 변화. 네? 또 안에 대기 산성도. 네. 산성도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산성도가 왜 높아지면 주로 화산이에요. 화산이 확 터지면서 거기 이산화 염소 물소 이산화탄소 쏟아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확 해.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뭐 소행성이 충돌했든 화산이 폭발했든 여러 원인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공통된 그 세 가지. 예.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온도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그다음에 대기가 산성화되는 이런 세 가지 공통점이 나올 때 대멸종 내지는 하여튼 꽤 많은 수의 멸종들이 일어났다. 항상 공통점은요. 화산이에요, 화산. 화산이 이렇게 문제예요? 네, 화산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섯 번째 대멸종도 운석이다 뭐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화산이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공룡이 이만큼 있었다가 화산이 터지면 더 푹 줄어들어. 이런 큰 있는데 운석에 붙으니까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아~ 근데 재밌는 건 이때는 인도의 대칸고온을 만드는 화산이 터져요. 그러니까 화산이 터지면 기후가 막 바뀌니 못 사는 거예요.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화산이 터지기 전이나 화산이 터진 다음이나 공룡의 생물량은 그대로예요. 공룡의 생물량? 생물량.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억 마리가 살고 있었다면 공룡이 화산 터진 다음에 멸종 시작된 데 10억 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가 멸종이야 그러는데 멸종 맞아요. 멸종이 마리 수가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종의 수가. 종의 수가 줄어든 거죠. 종의 다양성이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종이 10억 마리였다면 그러니까 천종이 10억 마리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종이 10억 마리 있었다면 화산이 터진 다음에 백종이 10억 마리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생태계는 어떤 생태계예요? 아픈 생태계예요. 비실비재한 생태계, 허약한 생태계. 이때 운석에 붙으니까 끝장나버리고 말았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때 화산이 터진 다음에도 종의 다양성을 더 높게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 당시 지름 10km의 운석에 끝장나지 않고 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안 좋죠. 안 좋지. 우리가 이제 했지, 못 태어났을 수도 우리 있죠. 우리 태어나지 못했죠. 아예. 아예 태어나지 못했죠. 걔네들이 빈 공간을 만들어줘야 태어나는 거니까. 아유 운석 진짜 고맙다. 고맙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난 다섯 차례의 대멸종은 정말 고마운 거예요. 대멸종이 일어날 때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새로운 생명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요? 뭐 멸종이잖아요. 멸종은 왜냐면 기후변화 때문에 오는 거예요. 기후변화는 멸종을 갖고 오고 멸종은 진화를 왔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멸종, 지금까지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고마운 거였어요. 지금부터의 멸종, 지금부터 기후변화는 우리가 걱정해야 돼요. 대신 우리가 멸종하고 나면 새로운 또 어떤 종이 태어나서 지구를 또 잘 꾸며 나갈 수 있겠군요. 그건 우리 관심이 없죠. 내가 없는데 뭐. 내가 없는데 뭐. 아이고, 네가 멸종되면 누가 생길까요? 그런 걸 왜 물어본지 몰라. 근데 항상 멸종 네. 얘기할 때마다 전 좀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한 네. 게 지구 전체 종의 60-70% 이상이 사라지는 거니까 정말 큰 사건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완전 다 사라지진 않고 계속 회복되고 있다는 게 좀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그 지금만큼 지구 환경이라는 게 우리 생명체들한테 매우 우호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멸종 때는 95%가 멸종해요. 아, 진짜요? 네. 정말 95%요? 95%가 멸종했다는 듯이 100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는 뜻이 아니에요. 네. 수천 마리, 수마리 가운데 5마리 살아남는 거거든. 아. 왜냐면 95%가 멸종했다는 뜻은 100마리 가운데 95마리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네. 100 종류 가운데 그렇죠. 95 종류 한 마리도 살지 못하고 싹 다 죽고 멸종하고 5 종류가 살아남는데 잘 살아남은 게 아니잖아. 거의 다 죽었지만 멸종만 당하지 않은 상태예요. 옆에 다 멸종하는데 나만 잘 살 리가 없잖아. 가게들 다 망하고 있는데 내가 안 망할 때 내가 가게가 잘 되는 거 아니지. 나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야. 학교를 치면 100개 학급이 있었는데 95개 학급은 다 전학가버렸어. 다섯 개 학급 남았는데 다섯 개 온전히 남은 게 아니라 한 반에 한두 명 남은 상태. 그렇죠. 이게 95%가 멸종돼요. 근데 이 세 번째 대멸종은 또 왜 95% 멸종됐을까? 안 궁금해요? 그 비밀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음 에피소드에 이어집니다. 그래요? 예. 뭐 놀랍지 않습니까? 예. 예. 아마 다음 시간은 안 보고는 여러분 배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거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호기심에 멸종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다음 시간에 반드시 과학을 보다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에피소드 벌써 끝나는 거야? 오. 그러면 오늘 과학을 보다 우리 이준모 관장님은 어떻게 과학을 보다 처음 나오셨잖아요. 그건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왜 이제 불렀냐? 아니다 옛날에 불렀었는데 내가 잘 뭐가 안 돼서 못 왔었어. 미안하죠. 섭섭하니까 죄송합니다 해야 되네. 우리 과학계 해밍웨이 이정모 관장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에피소드 때 그 세 번째 대멸종의 어마어마한 비밀 이거는 우리가 안 듣고 못 배기죠? 확실하죠? 엄청 재밌죠? 그럴까요? 한번 재밌게 멸종 시켜보죠.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대멸종의 비밀부터 또 우리 생명의 비밀, 기원 이런 것들도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과학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